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맞이 무속대학 장법사 정대감입니다. 제가 계속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안전거리 굿이다, 한양구 선거리다. 사실은 저는 한양구 선거리를 저 전문으로 하는 박수무당인데요.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평균적인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그 다음에는 첫째로 본인의 어떤 지금 실력님의 그 모습, 자기 신당의 어떤 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금 스스로 좀 만족을 못 하시고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조금 더 원론적인 이야기를 앞으로도 조금 더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한양구 선거리에 대한 춤사위라든지 문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도 아무래도 한양구 선거리를 주로 하는 박수무당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비유를 들을 때 한양구 선거리에 기준을 두어서 비유를 좀 자주 하게 되는 경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양구 선거리라는 것이 그래도 다름대로 전국적으로 좀 보편화되어 있는 추세가 돼 있고, 설령 이북굿을 하시는 분들이라도, 전라도 식김굿을 하시는 분들이라도 충분히 요즘에는 불사님, 불사할머니 이런 부분들이, 대신할머니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통용되는 신령님들의 명호, 명패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리라 믿고, 제가 원론적인 예를 하는 과정에서 비유가 한양구 선거리를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조금 양해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건 저의 경험이고 제 생각일 뿐 모든 분들에게 다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다양한 계통의 다양한 굿을 하시는 무속인 무당 여러분들을 만나보았고, 그분들과 대화도 해봤고, 그분들의 신의 모습을 제가 살펴보았을 때 요 정도면은 보편적인 선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오늘은 다시 몸주신 몸주 신령님과 주장 신령님에 대해서, 몸주신과 주장신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이 몸주신이라고 할 때 첫째로 여러분들이 먼저 어떤 거를 이해를 하시는 것이 가장 편하게 몸주신을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느냐 하면은, 무당이라는 호칭을 우리가 무당이다, 무속인이다, 이런 용어가, 사실은 무속인이라는 용어는 제가 지금까지 확인해 본 바로는 일제시대 때 일제 36년 이후에 자리잡게 된 용어고요. 그전에는 무속인이라는 용어보다는 무당이라는 용어가 더 보편적으로 쓰였고요. 무당이라는 용어를 사실은 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무당이라고 할 때 이 당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한나라당, 뭐 민주당 이렇게 얘기할 적처럼 조선시대도 당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무당이라는 사람들의 집합체적인 통칭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한문으로 쓸 때는 이 무라고 하는 단음자를 한 글자로 표현을 하는데, 이때 무당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통상적으로 기록에는 여무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여무. 그 다음에 남무당, 여무당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남자 무당을 지칭하는 이 격이라는 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무라는 거는 우리가 글자적으로 풀이를 해놓은 설문해자라는 책에는 여자 무당을 가리키고, 실질적으로 남자 무당은 격이라는
격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라는 용어와 무당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격이라는 용어는 사전적인 의미, 그다음에 문헌적인 의미로 쓰였지 격이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격이라는 말은 남무를 지칭을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한문에서 중국에서는 남자 무당을 격이라는 표현을 쓰는 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 한국 조선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무당이라는 용어를 지칭할 때 남자 여자 구분 없이 그냥 무당이라는 용어를 주로 썼고 단지 문헌상의 기록상에서는 남무 여무 뭐 이런 용어들을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는 한글로 표현을 했을 때에는 한글로 표현을 했을 때는 여자 무당을 그냥 통칭적으로 무당이라고 하고 남자 무당을 지칭하기를 보통 우리가 선거리 문화 구슬하는 춤을 추는 구슬하는 무당을 박수무당이라고 그랬고요. 선거리 문화가 아닌 춤을 추지 않는 구슬하시는 분을 이름하여 법사라는 칭호를 주로 쓰게 됩니다. 근데 이 무당이 여무든 남무든 남자 무당이든 여자 무당이든 통틀어서 주로 더 지금보다 50년 전에 100년 전에 더 많이 썼던 말들은 보통 만신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 이후에 그 중간 과정에서 만신이라는 용어와 이제 보살이라는 용어를 겸해서 쓰게 되는데요. 이때 만신이라는 용어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지만 만신 몸주라는 말에 몸주라는 것이 생략이 돼 있는 만신으로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보살이라는 거는 불교적인 문화에 의해서 무속인들도 일종의 도를 닦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보살이라는 용어로 지금은 더 보편적인 선에서 우리 무당이라는 용어보다는 보살이라는 호칭을 더 많이 쓰고 있고요. 그때 시대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마치 무당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조금 좋지 않은 표현 같이 들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순화된 표현으로 나온 것이 무속인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됐는데 사실은 무속인이라는 말이 무당이라는 말보다 훨씬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더 편안하게 들릴진 몰라도 실질적으로 무당이라는 칭호가 무속인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사실은 의미적으로는 존칭에 가까운 말이에요. 무속인이라면은 무라고 하는 이 속에 무의 숲속에 있는 인간이라고 해서 요거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비하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무속인이라는 표현이 더 여러분들에게는 좀더 편안한 이름으로 들리실 거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무속인이라는 말보다 무당이라는 말이 훨씬 더 존칭에 가까운 말이고요. 그중에서 보살이라는 말은 사실은 무당이라는 말과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그래도 지금은 뭐 절에서 그냥 신도로 다니시는 그런 분들도 절에서 보통 분위기를 김보살, 이보살, 보살님이라고 지칭을 하는 것처럼 절에 다니시는 분들도 아주 절에 많이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은 스님들이 지칭하기를 이보살님, 김보살님 뭐 이렇게 보살칭을 붙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무속인들도 절에를 참 많이 다니셨죠. 그래서 아직도 정월 달에는 무속인들도 절큰절세 군데를 돌아와야지 뭐 애군이 막아진다, 재수가 있다 이런
생각과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무속인들이 절에 뭐 정월달에 세 군데 큰 절을 다녀야지 애군이 없어진다 이런 말들은 지금 누구한테 해도 그거는 조금 뭐라고 할까 촌스럽다고 해야 되나? 뭐로 그런 짓을 해야 돼? 이 정도로 지금은 그게 보편화돼 있는 생각들이죠.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 무속인들이 지금보다 사회적으로 조금 더내 자신을 드러내놓고 생활하기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그것은 특히 일제 36년 동안에 무속인들을 상당히 많이 탄압을 했고요. 특히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동안에 무속인들을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미신이라는 미명하에 상당히 많이 제약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당이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오히려 스님보다 조금 더, 대접을 받지 못하는 시절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시대적인 아픔 때문에 무속인들이 마치 스님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직업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신 분들로 예전에는 많이 계셨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오히려 무속인들이 자아심이 높아지고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서 무속인들이 스님보다 못할 것이 없는 존재다.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나는 스님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데 아직도 우리 무속인들 가운데 스님보다 조금 내가 더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생각을 제가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고 우리 무속인들이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날 그 이후부터는 무속인들이 스님이나 목사님에 견주어서 결코 뒤떨어지는 직업이 아니라 오히려 스님이나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고 더 정당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내 스스로의 자각심, 내 스스로의 자긍심이 가지는 날이 올 거예요. 그날이 와야지 그런 잘못된 관념들이 사라질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나 스스로의 모습과 내가 모시는 신령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던 말이 만신이라는 말을 한다 그랬죠. 무당을 이끌어서. 물론, 요즘 쓰고 있는 제자라는 말도 있어요. 이 제자라는 말도 사실은, 저는 아주, 반대하는 입장인데, 제자라면 사실은 스승과 제자의 입장에서 제자라는 거지, 우리 무당들이 신령님과 나와의 관계를 볼때 제자라는 말보다는 예전에 더 많이 썼던 기자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는 거죠, 기자. 이 기자라는 말은 우리가 이 비는 사람이래, 비는 사람. 비는 사람이란 얘기인데, 결국은 이 기자라는 건 기도할 때 기도해, 기도. 기도라는 말에 기자가 나온 건데,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는 기자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제자라는 말을 보편적으로 쓰면서, 뭐, 애동제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는 지금 애동제자라고 하니까, 애동제자라고 표현을 쓰면서, 이 애동제자라는 말이 마치 무당이 된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분들을 애동제자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지금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특히 유튜브에서도 자기 스스로도 얼마 안된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조차 몇년안 되고 새로 되신 분들을 애동제자 이런 말을 써가면서 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애동제자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고 원래는 애동기자라고 합니다. 애동기자. 애동기자. 그래서 애동기자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무당이 된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한 인간이 무당이 된지 1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신령님 앞에서는 나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다. 내가 모신 신령님들이 나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중조, 고조 이렇게 나의 윗대 조상님들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 눈에는 내가 영원히 어린아이 같다 해서 본인 스스로를 자기 신당에서 지칭할 때는 누가 됐든지 80 먹고 90 먹고 무당이 된지 5, 60년, 7, 80년 된 노만신들 역시도 자기 스스로는 자기 전환에서는 애동기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애동기자라는 말이 결코 애동제자라는 용어를 써서 지금 막된 무당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존재하는 무당들은 어느 신령님 앞에서도 모두 다 애동기자이기 때문에, 100년 되신 분이 1년 된 사람한테 애동기자라고 하는 말이나, 내가 내 스스로를 애동기자라고 하는 말이나, 다만, 나보다 선배, 만신 선배, 무당 선배, 보살님 선배, 박수 선배, 법사님한테는 애동기자라는 말을 쓰지 않았고,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썼지요. 그때도 선생님이라는 말보다는 예전에는 같은 그룹을 형성하면 신어머니, 신딸, 언니, 누나, 동생들이 어울려서 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무당사회에서는 애동제자라는 말을 쓴 적이 별로 없고요. 통상 같이 움직이는 그룹 안에서는 그냥 오라버니, 누님, 동생 이렇게 표현을 썼던 것이죠. 지금 애동제자라는 말은 사실은 상당히 어폐가 있는 말이고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내가 신령님한테 글을 배우는 제자도 아니고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런 선생님한테 하는 제자라는 얘긴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선생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신령님, 조상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애동기자라고 해도 나 스스로를 기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이라 이거죠.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무당을 부르는 칭호, 호칭, 용어는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할 수 있고, 지금은 제자라는 표현도 보살이라는 표현도 다 법사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제자, 보살, 법사 이런 표현이 더 통상적인 표현으로 지칭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시면 만신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만신이라고 해서 그냥 만신이라는 용어를 그냥 풀이해서 쓰면은 꽉찰 만자 만신이라고 하는 건데, 이때 이농아 씨가 쓴 조선 무속고에는 1만 만자를 써서 만신이라고 그랬어요. 만신이라고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저는 이 1만 만자라는 한정된 숫자보다 한정된 숫자보다 이꽉차 있는 찰만자 쓰는 만신이 더 맞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만신이라는 용어 다음에는 몸주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만신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몸주, 내라는 인간이 만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몸주, 그 다음에 만신이 이 우주 안에 꼭차 있는 모든 신들이 나를 몸의 주인으로 삼아서 나에게 들어오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있는 몸의 주인이라는 의미에서 만신몸주라는 말이 생겼고, 그 말의 의미가 나라는 사람이 결국은 만신의 주인이 됐든, 내가 만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몸의 주인이 됐든, 어떤 면에서도 나라는 사람은 만신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때 만신의 주인이라고 할때
무당이라는 말을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무당이라는 말은 이내몸 안에 인간인 내가 하나 있고, 이내몸 안에 신을 받을 수 있는 몸주신이, 몸주가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몸주라는 나란, 나는 어쨌든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는 아들이요. 내가 우리 가족에게는 남편이요, 여러분들은 부인이요, 애기들한테는 엄마요, 아빠요. 이렇게 어떤 사회 구성으로서, 나라에서는 국민이요, 이런 사회 구성으로 살아가는 한 인간의 나가 있고, 내가 신령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령님의 몸의 주인으로서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뇌를 꺼내서 이쪽 바닥에 넣으면 그 뇌가 생각을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여러분들이 눈알을 하나 파내서 이 눈알을 이 밖에다가 놓으면 그 눈알이 볼수 없죠. 내 팔을 하나 잘라서 이 바닥에 내려놓은 그 팔이 움직이고 제 역할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내 안에 있는 몸주라는 이 부분은 어쩌면 하나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둘로 나눠져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나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있는 나 스스로, 이 자체를 몸주신이라고 합니다. 몸주신. 이때, 그러면, 나라는 살아있는 인간이 신이냐? 나라에 있는 살아있는 신이 신이 아니가, 우리가 이 신이라는 글씨를 반드시 저 하늘에 있는 신, 뭐 죽은 귀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요때는 정신이라는 의미도 내가 정이 있는 신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 인간 나 개인이 스스로 있지만 이내 안에 신령님과 조상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있는 몸주신이 됐다 이거예요. 그때 이 몸주신 자체가 어떤 사람은 미술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산수계산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외우는 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판단력을 잘하고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것이 또 다른 특징으로는 뭐 어떤 사람은 달리기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뭐 번트도 잘하고 이렇게도 나눠질 수 있는 것처럼 나 스스로 몸주의 특징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말, 생각, 관념도 다 틀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는 몸주신, 또 다른 말로는 나의 정신세계, 또 다른 말로는 나에게 있는 몸주라는 거예요, 몸주. 그래서 나에 있는, 내 몸에 있는 나의 몸주가 어떤 신령님을 받아들였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때 내가 나가 모시는 신령님의 특징에 따라서 그거를 이 내용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주로 도사 할아버지가 더 강하게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장군님이 자주 움직이는 분이 있고, 신장님이 움직이는 경우 있고, 어떤 경우는 불사할머니가 자주 움직이는 경우 있고, 어떤 경우는 대신할머니가 더 많이 움직이는 경우, 어떤 경우는 동자가, 어떤 경우는 선녀가 이렇게 더 뚜렷하게 움직이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 경계가 어떤 경우에는 좀 불분명하신 분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이 경계가 아주 뚜렷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보면은 분명히 성인인데 평상시에도 아주 애기 같은 모습과 애기 같은 행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경우에는 그분이 분명히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할아버지 같은 모습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이 외모가 분명히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스러워 보이시는 분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때 그 몸주 신령님의 특징에 따라서 그 무속인의 평소 생활하는 모습도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이 몸주신의 역할이 어느 정도 이렇게 고루고루 섞여 있을 경우에는 그런 특징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지 않고 수시로 다른 모습으로 보이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이 외관적으로 볼때 가장 특징적으로 자주 움직이시는 이런 분들을 이름하여 주장 대신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때 이 주장이라고 할때이 손바닥 장자를 쓰는데요. 이게 주로 이 손바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나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움직이는 것처럼 아주 나를 최고, 자주 내가 느껴지고 나를 움직이는 할머니, 할아버지, 동자, 손녀 이런 경우들 주장 대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 주장 대신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파악할 때 너는 도사줄이 강하다, 너는 장군줄이 강하다, 너는 신장줄이 강하다, 너는 불사줄이 강하다, 너는 대신줄이 강하다, 너는 동자줄이 강하다, 너는 손녀줄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뭐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도사할아버지가 강하게 움직이는 무당이 있다고 해도 그 무당 역시도 장군님이 안 계시지 않고요. 신장님이 없다고 할수 없고요. 그 무당도 불사할머니가 안 계신다 소리 못 하고요. 그 무당도 대신할머니 없다고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모든 신이 어떤 무당이든지 다 골고루 와 계시기 때문에 무당이라는 직업을 할수 있는 거고, 내가 무당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남들이 얘기하는 걸 떠나서 내 스스로 여러분들 신당에서 느껴지는 기운이나 여러분들이 점을 볼 때, 구슬할 때 주로 움직여서 하시는 그 신령님, 그 조상님 가운데에서 그것이 할아버지가 도사의 느낌이냐, 장군의 느낌이냐, 신장의 느낌이냐, 할머니가 불사의님의 느낌이냐, 애기씨가 선녀의 느낌이냐, 동자의 느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그렇게 몸짓 신명을 다르게 불러줄 수는 있지만, 도사가 됐든, 장군이 됐든, 신장이 됐든, 불사가 됐든, 어떤 모습이라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이 모습으로 그 무당을 규정질 수는 없단 얘기죠. 그렇다고 해도 이때 그렇게 가장 자주 움직이고 자주 느껴지시는 분을 이름하여 주장 대신 할머니, 주장 대신 할아버지, 주장 대신 동자. 거기에서 동자 저기 도사라고 하면은 그냥 대신이라는 말 빼고 불사 할머니나 대신 할머니가 그건 주장 대신 할머니, 주장 불사 대신 할머니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나는 도사 할아버지가 주장이야. 나는 장군님이 주장이야. 나는 신장 할아버지가 주장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간혹 어떤 분들이 또이 신령님의 세계에 무당이 모시는 신령님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피상적인 이론만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무속인을 지칭하는 무속인의 흉내내는 가짜 무속인들 가운데에서는 도줄이다, 신줄이다 이런 말로 무속인들이 모시는 신을 오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특히 저지르기 쉬운 오류가 너는 칠성줄이다, 너는 장군줄이다, 너는 신장줄이다, 너는 도사줄이다, 너는 신줄이다, 너는 도줄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 지금 존재하는 어떤 무당도 장군님 안 계시는 무당이 없고 신장님 안 계시는 무당이 없고 도사할아버지 없는 무당이 없고 대신할머니 없는 무당이 없고 불사할머니 없는 무당이 없기 때문에 너는 장군줄이다 너는 신장줄이다 너는 도사줄이다 라는 말은 가장 위험한 말이고요. 다만 무속 무당이라는 이 글자에서 나오듯이 나라는 인간과 신령님을 받을 수 있는 몸주가 있고요. 이 몸주가 받아들여서 움직이는 신령님 중에서 자주 움직이는 몸주 대신에 해당하는 이 주장 대신 할머니가 있고요.
이때 주장 대신은 이 대신이라는 말은 모든 조상을 가리킨다 그랬죠. 모든 조상. 그때 주장 대신이 예,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모가 될 수도 있고 조카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애기씨가 될 수도 있어요. 애기씨가 더 높은 할아버지일 수도 있죠. 이렇게 족보상 구성이 돼 있다 그래도 이 주장 대신 할머니, 주장 대신 할아버지, 주장 대신 이모, 조상 대신 조카라고는 안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어떤 할머니 한 분을 대표해서 우리가 몸주 대신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때 이 몸주 대신 할머니가 어느 경우는 불사 할머니를 겸할 수도 있고 몸주 대신 할머니가 불사 할머니를 겸할 때는 불사 대신 할머니가 되는 거고 이 몸주 대신 할머니가 그냥 불사 할머니일 경우는 불사 할머니가 되는 거고 이 몸주 대신 할머니가 그냥 대신 할머니로 계시면 대신 할머니 쓰는 거고 이 몸주 대신 할머니가 칠성님으로 합의 받아서 온다면 칠성불사 할머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어느 누가 규정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다만 우리 할머니가 예전에 살았을 때 모습이 우리 할머니가 자손이 귀해서 칠성당에 공을 들였으면은 칠성 대신 할머니가 될 것이오. 우리 할머니가 우리 자손들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자고 조항에다 빌었으면 우리 할머니가 조항 대신 할머니가 될 것이고 우리 할머니가 가정의 경제를 뒤고 흔들 만큼 집안의 어떤 영향력이 막강하게 하면서 공을 들이고 빌면서 살았었다면 우리 할머니가 대감 할머니로 오실 수 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저 멀리 나가신 할머니를 기다리다 할아버지도 기다리다 선왕에서 믿었다면 선왕 대신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우리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면서 살으셨기에 따라서 그 받아오시는 신령님 명패는 그렇게 조금 특징 지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 할머니가 결국은 나를 가장 많이 움직이는 주장 대신 할머니가 된다 이거죠. 이때의 주장이라는 할머니 주장 대신 할머니는 나를 가장 많이 움직인다 해서 이 주장 대신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주장 대신 할머니가 반드시 할머니 아니라 어떤 사람은 도사 할아버지가 주장이 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동자가 주장이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때 이 동자가 주장이 되고 할머니가 주장이 되고 할아버지 주장이 된다고 해도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가운데서 이 3대냐, 4대냐, 5대냐, 당대 우리 어머니 부모 쪽 부모에 해당되는 분이냐, 아니면은 할아버지 할머니에 해당되는 분이냐, 증조냐, 고조냐의 그 신령님의 족보가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족보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족보상 어떤 분이 가장 어른으로 앉아 계신 분이 오시느냐.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받아 모신 할머니 할아버지 가운데에서 가장 어른이 되는 중심이 되는 할아버지를 이름하여 주장 할아버지라 한다 이거죠. 주장 주장신이라 이거죠. 이때는 이 긴장자를 쓰는데 긴장이라는 어른이라는 말도 포함이 돼서 그러니까 주장이라는 말이 나에게 오신 신령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령님을 받아 오신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서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족보상 가장 어른이냐 이거죠. 그렇게 해서 어른으로 앉아 계시는 주장 할아버지 주장 할머니가 계시고 그 밑에서 가장 활동을 많이 하시는 주장 대신 할머니, 주장 대신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할머니 역할이 불사 할머니 역할이 강하느냐, 대신 할머니 역할이 강하느냐에 따라서 불사 대신 할머니냐, 그냥 대신 할머니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때 주장으로 움직이는 양반이 우리 할아버지라면 이 할아버지가 도사 할아버지냐, 신장 할아버지냐, 선관 할아버지냐, 장군 할아버지냐 이런 선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할아버지 살아 생전에
그냥 평범하신 분으로 일생을 사시면서 농사를 지었다든지, 그냥 시골에서 학문을 하셨다든지, 이런 할아버지들 같으면은 도사할아버지나 선관할아버지 합의받아 오실 것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도 외부적인 활동을 많이 했다. 옛날에 그래도 나가서 장사를 했다든지, 뭐 이렇게 활동적인 분을 하셨으면 우리 할아버지가 대감 할아버지를 합의받아 오실 수 있는 거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도 최소한 동네에서 큰 대소사에 무슨 제가 있다든지 행사가 있다든지 그런 데 나서셔서 최소한 경을 읽었다든지 아니면 충문 읽었다든지 제사 음식을 준비했다든지 집례를 했다든지 아니면 동네에 누가 죽으면은 산소자를 잡아줬다든지 이름을 줬다든지 이렇게 자그마한 일이라도 어떤 신의 관계된 일을 하셨으면 신장님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 할아버지가 예전에 살면서 시골에서 산에 올라가서 약초뿌리에다 깨어 버렸으면 약사줄로 오실 테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게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서 뭐 외놈들하고 아니면은 일제시대 때 대동아전쟁에 징용 나가서 월남전에 뭐 이렇게 돌아가셨으면은 장군님 합의를 받아 오실 것이고, 그것들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장군님 받아온다고 너는 장군줄이다, 너는 우리 할아버지가 신장님 하고 온다고 너는 신장줄이다, 이런 말은 위험한 생각이라 이거죠. 이런 말은 그러면 나머지 다른 신령님들은 모두 다 없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장군줄이다, 신장줄이다, 도사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른 신령님들은 다 존재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만 그래도 내가 보기에 너는 장군줄력이 뚜렷하고 장군줄력이 조금 세다, 강하게 들어온다. 그래도 보니까 너는 장군줄이 세다고 그래도 너는 대신할머니가 주장이구나. 대신할머니가 주로 많이 움직이는데 워낙 위에서 오시는 장군할아버지가 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너는 신장할아버지가 센데 그 할아버지가 꼭 주장대신처럼 점을 볼 때도 많이 움직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너는 대신 할머니, 불사 할머니가 대단히 칠성줄이 세고 공줄이 센데, 그래도 보니까 그 할머니가 옛날에 애지중지 기르던 애기씨가 돌아가셔서 동자로 들어오니 너는 동자가 몸주구나. 그러면은 그 사람은 평소에 동자 노릇을 많이 하더라도, 애기씨 노릇을 역할을 하더라도, 그때 누가 더 주장이냐, 주장 대신이냐를 여러분들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할 이유는 없단 얘기죠.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기 쉽게 나한테 온 가장 어른인 할아버지, 이것이 외불이냐 친불이냐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남자들은 보통 친가불이가 더 우선이 되고 여자분들은 외가불이가 우선이 되는 것뿐이지, 여자라고 해도 성씨를 받아준 그 본가의 할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본가의 할아버지가 여자고 남자고 내가 외부리가 주가 되고 친가부리가 주가 되고를 떠나서 내 몸을 만들어주는 이 친가의 원 제윗대 할아버지, 보통 통상 우리가 말하는 고조 할아버지가 가장 어른이 되는 주장 할아버지가 되고요. 그 밑에서 정말로 우리가 집에서도 할머니들이 보통 집안의 대소사를 다 하는 것처럼 가장 활동을 많이 해주시는 할머니가 분명히 있어요. 그 할머니를 이마에 우리가 주장 대신 할머니라고 하고요. 그때 그 주장 대신 할머니보다 더 독특하게 많이 움직이는 할아버지가 계신 분도 있고 동자가 계신 분도 있어요. 그때 그 할아버지나 동자를 주장 대신 할아버지, 주장 동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때 그 주장 어른이든 아이든 이렇게 그 신령님으로 조상님을 받아 모실 수 있는 나의 스스로를 이름하여 몸주 대신이라고요. 내 스스로를 가장 많이 움직이는 방금 얘기한 주장 할머니를 내 몸주 할머니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몸주 할머니는 거의 내 몸하고 일체 같은 분이에요. 몸주 동자, 몸주 할머니, 몸주 대신 할머니, 몸주 대신 할아버지, 이런 분들은 내 몸에 있는 원 몸주신과 가장 흡사한 모습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통상적으로 가장 잘못된 표현을 하는 것이 여자같이 모습을 한 우리 모속인 남자라도 여성권 너는 선녀줄이 세다 너는 대신줄이 세다라고 하면은 위험한 거고요. 여자분들도 생긴 모습이 남자처럼 건장하고 이렇게 생기신 분들 보고 모두 다 너는 도사줄이 세다 장군줄이 세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도 무속인들은 그 사람의 외형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신명을 보고 판단하는데 그때 역시도 여러분들이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나한테는 오시는 조상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서 가장 어른이 되시는 분이 있다. 그분은 가장 어른이라서 주장 할아버지 주장 할머니라고 한다. 나한테 자주 많이 움직이신 역할을 하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실 텐데 그분을 이름하여 주장 대신 할머니, 주장 할머니, 몸주 할머니, 몸주 대신 할머니라고 한다. 그때 내 몸이 따로 있어서 나를 몸주라고 하면서 나를 만신의 몸주라고 부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지으면은 여러분한테 오시는 신령님들을 나머지 모든 조상님들은 신장님으로 오시든 대감님으로 오시든 장군님으로 오시든 어떤 신을 받아 오시든지 그 양반들은 그냥 통상적으로 전부 다 대신이라 대신 할머니 대신 할아버지 그때 신장 할아버지 신장 할머니 장군 할머니 장군 할아버지 대감 할머니 대감 할아버지 여러분들이 단순한 이름을 붙여 놓은 것이 가장 좋고요. 그 나머지 명패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 예민하게 잘 알지 못하는 명패를 마구잡이로 갖다 붙이는 것보다는 그냥 단순 명료하게 그냥 우리 할아버지 신장님이지 우리 아버지 도사할아버지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불살머니지 우리 할머니 대신은 이것이 오히려 더 확실한 이름일 수 있다 이거 여기에다가 그냥 어거지로 뭐 되지도 않는 무슨 도사 무슨 도사 무슨 장군 무슨 장군 무슨 신장 다 붙여봐야 그거는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신장입니다 도사할아버지다 대신합니다 불사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깔끔한 명패고 여러분들이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할아버지가 자기 적성과 특징에 맞는 어떤 신령님을 합의받아 오시면서 내가 뚜렷하게 무슨 대신할머니다 내가 뚜렷하게 무슨 장군이다 무슨 신장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아버지 입을 통해서 나올 시간이 있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때까지 여러분들은 너무 명패에 예민하게 매달리지 않는 것이 좋고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나의 몸주 신령, 몸주 대신, 주장 신령, 주장 대신, 주장 할머니, 주장 할아버지를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한테 오시는 조상님을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강의도 여기도 마치고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박의 강의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